안녕하세요. 가천대길병원 대장내과 백정 교수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대장암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혈변이라고 하면은 이제 변을 볼 때 피가 나온다든지 대변을 보고 나서 휴지로 닦을 때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. 근데 그 혈변의 원인은 다양합니다. 치액이나 치열 같은 그런 그 양성 질환일 때도 나올 수가 있고요. 염증성 장질환, 다시 말하면 궤양성 대장염일 때도 혈변이 나올 수가 있죠. 그리고 물론 이제 대장암일 때도 혈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 혈변이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당황하시게 되는데요. 이 그 대장암의 그 혈변이 나오는 양상이라든지 경과 같은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선홍색 혈변을 본다 그러면 이제 항문이라든지 직장에 가까운 쪽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염증성 장질환인 같은 경우는 점액성 혈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물론 대장암일 때도 혈변이 나오고요. 만약에 이제 검은색 혈변이 나온다 그러면 위라든지 십장 같은 곳에서 그 출혈이 돼서 검은색 혈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혈변이라는 것은 대장암하고 이런 치질 같은 증세하고 많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많이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대장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복통이 거의 없거든요. 대장암이 이제 폐쇄가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복통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증세를 우리가 그 대장암에서는 쉽게 나타나지는 않고요. 진단을 이제 항문 수지 검사라든지 아니면 내진을 통해서 복부 진찰을 통해서 환자의 그 대장암을 진단하게 됩니다. 대장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. 우선 식이 요인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환자의 비만이라든지 유전성 요인,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, 나이가 50세 이상의 많은 경우에 이제 대장암이 되는데요. 식이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칼로리 식사를 한다든지,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다든지, 붉은 고기,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튀기거나 구워 먹는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. 비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습니다. 그리고 운동이 굉장히 적은 경우라든지 또는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선종성 용종이 있는 경우,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있는 경우에 대장암이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. 대장암을 예방을 하려면 식생활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고칼로리 식사를 좀 제한을 하고요. 붉은 고기 식사도 좀 제한을 하고, 그 다음에 고식이섬유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물론 많은 걷는 운동들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떼어버리면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대장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그 치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